안녕하세요, 네크입니다. 요즘 카라풀이 점점 개판이 되는 것 같던데 희망이 남아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측정을 위해 저랑 기록이 이 정도 차이 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. 제가 3년 전 대장차에 2년 전 풀펫을 끼면 이분들도 카라풀 몇 년 하신 분들인데다가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널렸으니 처음 시작하거나 복귀하신 유저분들은 격차가 심할 겁니다. 물론 카라풀은 실력 키우기 쉬운 게임이지만 이 정도면 키우기도 전에 흥미 없어서 접을 것 같네요. 유비분들이나 복귀 유저분들은 익시드나 듀브, 스페어 같은 거 보면 정신이 어지러질 텐데요. 레베우기랑 실력 늘리는 거에다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니 제가 복귀 유저였다면 다시 접었을 것 같네요. 앞서 말한 문제점들 말고도 문제점이 더 많지만 결론적으로 희망이 있냐고 물어보면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 중 첫 번째로 시즌 기간이 짧아졌는데요. 시즌 기간이 짧아지면 언젠가 중섭 시즌을 추월할 거고 그렇게 되면 다음 시즌에 뭐가 나올지 예측이 안 돼서 기대감을 좀 더 높일 수 있습니다. 이때부터라도 운영을 잘하면 가능성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보상을 잘 주고 돈이 많이 안 든다는 건데요. 이게 뭔 황고 소린가 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게임들을 보면 카라풀은 보상을 많이 줍니다. CR 상버그를 2년 동안 몰랐어서 손해본 유저들을 위해 최대역 1500 건전지를 줬고 애초에 무과금도 한 시즌에 1000건전지 넘게 얻을 수 있는데다가 매월 6000원만 쓰면 이 정도 건전지를 주는데 이 정도로 퍼주는 게임은 거의 없습니다. 무과금 카트랑 과금 카트 격차가 많이 나서 그렇지 건전지는 많이 줍니다. 이렇게 카라풀에 희망이 있을지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댓글 부탁드려요. 그럼 이만!